일단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툴은 모델이죠. 어쨌든 우리가 기후변화 앞부분은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상황들을 관측을 하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저희가 일단은 수치적인 어떤 모델링을 통해서 앞에 있는 일들을 이제 예측을 하는데 이 결국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대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이 지상이나 해양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후기의 어떤 구성 요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수치적으로 잘 표현하는가가 사실은 모델링이 되는 거고요. 그 모델을 통해서 이런 이산화탄소의 증가라든가 뭐 에어로솔이 뭐 감소한다든가 이런 어떤 강제력이라고 부르는 이런 변화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 대기나 해양 상황 아니면 지면 식생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그런 모의 결과를 낸 것을 저희가 그냥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예측 모델은 정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자기네들이 이제 기본적인 거는 뉴턴의 역학법칙에 의해서 가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뭐 지면 식생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분들을 내가 어떻게 이제 그 수치화하느냐 라는 부분에 따라서 모델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 모델 지금 나와 있는 표는 과거 IPCC 이제 AR5 때 5차 평가 보고서에 이제 사용했던 모델들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이 앞부분에 그 AOGCM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기본적인 그 기후계 구성 요소인 대기와 해양과 해빙과 그다음에 지면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만 적어도 기후변화 정도는 모의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가서 이제 ESM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지구 시스템 모듈이라고 불리우는 건데 이 안에서 에어로솔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뭐 육지 뭐 빙하의 뭐 변화라든가 이런 등등의 생지 화학적인 그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모의되는 그런 모의 그 모델일 경우에 그렇고요. 그래서 지난 AR5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국립기상과학원이 그 영국 모델인 핸슨2AO라고 불리는 그런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시나리오를 생산을 해냈고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아마도 아직까지도 이제 그 지자체나 아니면 다른 이 영국 기관들에서 쓰시는 그런 자료가 이 핸슨2AO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그 다운 스케일링된 그 자료들을 쓰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모델들의 그 퍼포먼스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뭐 또 어떻게 검증하느냐에 대한 검증, 진단, 분석 방법들도 굉장히 다양하긴 한데 어쨌든 이 모델들을 모두 모아서 앞으로 기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평균도 내고 그다음에 이 미니멈, 맥시멈의 그 차이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은 IPCC 보고서에 이 앞으로 2100년까지의 기온이 뭐 평균적으로 몇 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 범주 내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여기에 지금 나열된 이 모델들이 모의 결과로부터 다 산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이제 CMIP5라고 썼던 거에 과연 그 CMIP이 뭔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CMIP은 그 WMO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연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어쨌든 좀 이렇게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세계 기후 연구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연구 프로그램 안에 결합 모델 실무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각국의 이런 기후 변화 예측 그 모델을 개발하는 어떤 그 이 모델링 센터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실무 그룹이고요. 이 실무 그룹에서 실제로 1995년에 모델 결과들을 서로 사고 비교를 해서 앞으로의 그런 전망들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뭐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95년에 사실은 CMIP1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그래서 이 CMIP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그 이 일들은 이제 기후 실험을 할 때 기후 변화 어떤 예측과 관련된 기후 실험을 할 때 이거를 어떻게 실험을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사용되는 모델 입력 자료는 무엇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나온 모델 결과를 사용자들이 좀 더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 결과 뭐 자료 포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맞춰 나가는지에 대한 어떤 프로토콜을 정립하는 뭐 이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CMIP에서 활동되어지는 그런 성과물이 사실은 IPCC 보고서의 전지구 기후변화 전망이란 보고서의 거의 대부분을 이 모델 결과들이 사실은 예, 할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IPCC 보고서를 잠깐만 여기서 언급을 하자면 지금 AR6 같은 경우에 워킹그룹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냐 여러분들이 이제 AR5하고 약간 이제 달라진 것이 약간 저기 챕터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면서 결국에는 뭐 과거 기후 변화는 뭐 당연히 뭐 어떤 이해도를 높여야 되고 특히 이 안에서 인위적인 활동 때문에 어떤 부분이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량화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이게 기술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챕터 구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100년까지 먼 미래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까운 미래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뭐 여기 챕터 5, 6, 7, 8, 9를 보시면은 이제 탄소 수치라든가 아니면 대기질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구름 뭐 이런 거와 관련된 뭐 피드백이라든가 그 다음에 물순환, 그 다음에 해양 뭐 빙권, 그 다음에 해수면 등등등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구 온난화에 따른 어떤 이 위험도와 관련된 어떤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이해를 이제 높이고자 하는 측면에서 각각 챕터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 그 세 개 챕터는 결국 이게 지역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 안에서 극한기후가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이렇게 그 아웃라인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심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결국 구름이나 빙권, 뭐 극한, 뭐 지역, 수면 등등등 이 안에 있는 그런 사이언티픽한 퀘스천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실험들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가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이 실험이 디자인이 됐고요. 그 결과 이것도 아마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모델의 어떤 그 오차들을 줄여서 어떤 불확실성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질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온실가스나 에어로솔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감지력에 대해서 정말로 기후계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미래의 그 이 기후가 어떻게 변동하고 그 다음에 예측은 과연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실험들이 한 21개의 그 이 모델 그 상호 비교 그 실험들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디자인을 사실은 2014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2015년, 16년에 완결을 했고요. 실험들을 이런 식으로 하자고 완결을 했고, 그리고 이 실험에 대해서 필요한 그 입력 정보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관측된 정보들을 모델에 입력하기 위해서 다시 또 정제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16년, 17년 안에 이제 이루어져 왔고 그 이후에 이제 각 모델링 센터에서 이제 18년, 19년을 위주로 이제 시나리오가 생산이 돼서 아마도 이제 올해 아마 상반기, 하반기 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모델 결과들이 이제 쫙 쏟아져 나올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 그 한국에서 사실은 두 센터에서 이 안에 이제 모델 이 컴패리즌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 2017년도 말에 이제 조사된 그런 바이긴 한데 이제 이 시니픽스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델링 그룹 이 그 모델이 33개 정도 33개 그룹이 일단은 참여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이 안에 뭐 해상도를 조금 변화시킨 거라든가 이런 것까지 참 생각한다면 거의 한 70개 이상의 그런 모델들이 점점 더 이렇게 확산돼서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상황으로 됐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희 그 국립기상과학원이 일단은 참여를 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올해 안에 이제 이 시미식스 이 자료센터에 자료를 이제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33번째로 지금 이 서울대에 계신 그 박성수 교수님 쪽 랩에서 이 모델 이 자료들을 이제 생산을 해내겠다라고 그러니까 등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나라는 과거에는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영국 모델 아니면 이제 뭐 독일 모델 이런 걸 사용하다가 이제 처음 저희 이름을 걸고 나가는 그래서 이 시믹 이 자료는 이제 어떤 식으로 사실은 이제 배포가 되는가를 조금 보면요 어쨌든 각국에서 이렇게 뭐 거의 70여 개가 넘는 그런 모델 이 결과들이 생산이 되어내면 이 부분들은 이제 또 다른 한 팀에서는 이 모델의 검증을 위해서 관측이나 재분석 자료들을 또 준비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런 이 자료들이 준비가 돼서
상호 이 데이터들이 같이 쓰일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ESGP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 심의 자료들이 이제 모이는 그 자료센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 세 군데가 이 전체 그 모델 자료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ES 독일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한 사이트에서 이 여기에 올라가는 자료에 대한 어떤 메타데이터죠. 과연 어떤 모델이 A에서 그 모델 해상도는 보고 어떤 물리 과정을 가지고 있고라는 정보들이 다 이제 입력이 돼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이게 자료만 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모델들을 어떻게 보면 각각 성질이 다른 모델들을 조금 일관성 있게 검증하고 진단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ESM 발툴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어떤 표준 진단 툴도 같이 국제적으로 개발이 돼서 이런 소프트웨어들도 제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국립기상과학원에서는 이런 그 시밉6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앞으로 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제 전지구와 이제 지역을 나눴을 때 이제 어떤 시나리오를 이제 생산을 해내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 계획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 모델하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영국과 이제 지속적인 협력으로 해서 그 영국 모델을 같이 공동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종류 모델을 사용을 한 자료가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일단은 미래 전망이란 부분까지 일단은 완료를 시키고 아마 하반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이 자료를 공개를 할 그 전지구 이 예측 자료를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역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전지구 자료의 아웃풋을 받아서 다시 다운스케일링해서 이제 돌려야 되는 측면 때문에 시간이 조금 1년 정도 뒤로 미뤄서 내년까지 일단은 완료시킬 예정이고, 이 부분은 저희 과학원뿐만 아니라 지금 저기 앉아 계신 차경영 교수님을 PI로 한 그 이제 R&D에서 울산과기원, 공주대, 포항공대, 부산대 다섯 개 모델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그 이 동아시아 지역의 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지금 생산을 완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